이제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수시에서는 면접 전형 자체가 지역 인재 전형, 체육 특기자 전형, 실기후수자 전형, 벤처 인재 전형,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벤처 프론티어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요.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 면접 전형에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중에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벤처 프론티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면접 패턴이 다른 전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일반 전형에서 나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고사 진행 방식은 수험생 대기실과 면접 대기실, 면접실로 구분이 된 공간에서 서로 다르게 여러분이 이제 배치가 되고 행동을 하고 이제 공부도 하시고 문제도 푸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데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뒤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이제 지정된 시간에 오시게 되면 수험생 대기실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그곳에서 OMR 카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메모할 수 있는 수첩 같은 거를 배부를 받으시고요. 면접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수험번호, 그 다음 이름을 호명당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걸 보게 되시는데요.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면접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면접 대기실에서는 기본 사고 능력을 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변 자료를 수첩에, 아까 받으셨던 수첩에다가 적으시는데 총 1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제공받은 기본 사고 능력 문항을 충실히 풀고 이해하신 다음에 수첩에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이제 차례가 됐을 때 면접실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면접실에 가시게 되면 이제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적 싸움에서 교수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보다는 한계가 더 많죠. 따라서 여러분이 좀 중압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요. 교수님들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다 좋은 의도의 눈으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끼, 그리고 학교를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면접에 좀 임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정된 시간은 7분이고요. 정확하게 7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여러분은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기본사고, 전공적성, 인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수님들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여러분이 성의껏 답변을 하시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알아보게 되면 면접 개시라고 해서 교수님들 이제 방, 배정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을 안내하는 대학생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죠. 그걸 이제 저희가 면접 개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들어오시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좋은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학생인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모두 다 목표는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너무 긴장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약간 긴장을 좀 푸실 수 있게 가벼운 인사 정도 나누시고, 여러분의 소속 학교 이름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들께서 면접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됩니다. 첫 질문은 능력을 이제 묻는 질문인데, 저희는 기본 사고 문항, 아까 여러분이 면접 대기실에서 푸셨던 그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기본 태도,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7분의 시간이 모두 흐르게 되면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면접장 밖으로 나가서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시사적인 문제,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황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인데요. 그걸 저희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전공에 입학을 하셨을 때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분야니까 열정을 갖고 잘 하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탐침적으로 알아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거를
호서대학교 인재상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사고 능력. 아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돌아다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립니다. 충분히 예,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고 그 자료를 여러분이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실하게 읽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평가는 총 6척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께 제공되는 문제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적인 파괴 원인이 된다라는 건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의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준비해 오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문제는 다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문제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잘 읽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하고 콤마가 찍혀 있죠. 문제점을 분석하라는 게 하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오. 따라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주어진 자료를 잘 읽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오 라는 문장에는 두 개의 질문이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답변을 두 개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빨간 글자를 보면 문제점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린 질문지에 포함시켜 놓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신 다음에 적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의 답은 문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대안까지도 문제 속에 들어있느냐? 맞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섹션을 참조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붉은 글씨로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안에 내용이 답이 숨어 있다는 거,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답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가미해 주셔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답변을 이 위에 얹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 속에 답이 숨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주어진 15분 동안의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본사고 문항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에 대해서는 전공 적성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해당 학과나 학부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얼마나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 평가도 역시 6척도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때는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파악. 이게 이제 어떻게 이 학과를 알고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그런 걸 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흥미, 지원 전공의 연계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흥미가 대학교로 연계가 되는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과목에서 흥미를 많이 가진 게 여러분의 대학교 학과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일치도를 보여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적성 및 흥미에 대한 구체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성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분야 관련 역할 및 노력 정도는 여러분이 이 전공자로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잘 갖고 있는 능력, 역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결국 자신의 발달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거와 연관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하는지, 또 여러분이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하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등등이 여러분의 답 속에 들어있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막막하죠. 저희가 기본사고 문항은 문제를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학교에 그냥 오셔서 문제를 보고 푸시면 되는데 전공 적성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 임하실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느냐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학과 또는 전공의 홈페이지를 가보십시오. 그 안에 그 과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체계, 취업 가능 분야, 진로 분야,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까지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쯤 그 학과의 내용을 아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부분에 대한 탐침입니다. 이건 기본 태도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인성적으로
안정적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자신의 도전 정신과 더불어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에 대한 함양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 인재상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따라서 저희는 이제 스타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여러분을 평가를 합니다. 저희 호수대학교 인재상,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잘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벤처 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 정신이라고 하면 창의적 뭐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공헌형 인재라는 거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주변과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중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공 분야에서 이미 탐침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다섯 개 역량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질문이 이런 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인재상 역량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을 다섯 개 중에 골라봐라.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 나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단답식으로 하시면 좀 점수가 좋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 과제, 행위, 결과에 대한 흐름도를 여러분의 논리를 통해서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여러분의 도전에 대한 과제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웠던 점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 어떻게 더 그걸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다섯 가지 이제 추가 인재상, 뭐 전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창의성, 도전정신, 글로벌 역량, 윤리의식, 소통, 협업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고등학교 때 생활을 통해서 묻어낼 수 있는, 묻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면접 시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